안녕하세요, 해외 관객 여러분. 서복에서 민기현 역할을 맡은 배우 공입니다. 기다려 주신 만큼 여러분들에게 멋진 영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하루 종일 검사하고 밥 먹고 평생을? 워낙에 공공연하게 너무나 성실하고 예의 바른 친구 후배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저 역시도 그렇게 접했던 후배였고 역시나 현장에서 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연기 임했던 게 너무 예뻤고요. 같은 이제 남자 배우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뭐 꼭 똑같진 않겠지만 내가 저 또래 때 저런 생각을 했던 거를 추억하게 만들더라고요, 그 친구가. 그래서 아, 지금 이 친구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겠지,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 해서 뭐 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미뤄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도 했고 있었어서 좀 더 마음이 많이 쓰였던 것 같고, 혹여나 혼자서 필요 이상의 짐이나 고민을 짊어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노파심으로 늘 그 친구를 바라봤던 것 같고, 너무나 잘해줬고 인상 깊었던 점은 굉장히 관객분들이나 대중분들에게 선한 인상으로 익히 알려져 있잖아요. 그리고 그런 연기나 그런 어떤 캐릭터들을 많이 맡으셨고, 근데 서복에서 굉장히 그 뭐랄까 그간 보여지지 않았던 박보검이라는 배우의 어떤 새로운 어떤 눈빛을 볼 수 있지 않았나, 같이 연기할 때도 그런 부분이 느껴졌던 모먼트가 있었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보검 씨한테 또 신선함을 느꼈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, 네, 그래서 이제 제대 이후에 보다 더 많은 역할로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좀 스펙트럼이 더 큰 배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저 스스로도 하고 있습니다.